안녕하세요. 현입니다. 이야! 높으신 분 만나요! 지금 저희는 성남시장님을 미래의 성남시장님으로 만나러 갑니다. 아, 누구 뽑으셨나요, 이번에? 아, 네, 참고로, 논스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립적입니다. 옷 색깔에. 옷 색깔. 하지 마세요. 하지 마세요. 나가 교통에서 리지 마라. 리지 마라. 힘들 때. 내게 기대 언제나 네 곁에 서 있을게. 오, 저 언니. 안 그래도 저희 길을 헤매고 있어. 맞아요. 여기에서 영세님 오늘 축사도 있으니까. 알겠습니다. 내가 글 적었는데 내가 출마하는 느낌이야. 여러분들 아까 저기서 눈물 고이시는 거 보고 굉장히 연습을 많이 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어려워. 아니 어렵지 않아. 틴 생각하자. 나는 틴이다. 틴이다? 생각보다 기자분들이 연령대가 높다. 너무 좋았어요. 우리가 평소에 느끼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고 근데 이제 대원님 영상이나 이런 거 봤을 때 되게 청년 위주의 정책들이었잖아. 미래지향적이고 창업가에 막 이런 맞아요. 것도 나왔었는데 그 질문하신 세 분이 말씀하신 거는 막 뭐 상수도나 그치. 그런 인프라적인 거? 그런 거 가지고 아 진짜 이게 나이 연령이나 이런 상황에 따라서 진짜 보는 시각이 진짜 다른데 어쨌든 성남시장은 20, 30대를 위한 사람이 아니라 어쨌든 시민들을 위한 거니까 아 그런 걸 진짜 잘 설명해야겠다. 어떻게 하면 대원님이 더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까? 그런 게 되게 고민이 나도 많이 되더라고. 기자님들이 좀 예의가 없었던 게 어떤 아저씨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아 지루해 이러는 거예요. 아 진짜? 근데 엄청 크게 들렸어요. 어떻게 보면 좀 더 파격적으로 그치. 약간 미친놈처럼 해도 되지 않을까?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좋았던 점은 이 새끼가 울었다. 울었다는 거는 자기의 어떤 자기가 할 수 있는 한계보다 더 위에를 목표를 하고 있다 약간 이런 걸 나타내주는 것 같아서 아 나도 그러니까 이 분위기에서 뭘 하기가 어려운 거야. 그래서
아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분위기 짓는 느낌? 진짜 있어요. 좀 느꼈던 게 막 기자분들 저렇게 되게 무례하게 뭔가 하는 거 보면서 약자를 위해서 도우려고 노력을 해왔던 친구입니다. 부족한 죄송합니다. 네, 그래서 네, 어쨌든 누가 성남 시민으로서의 투표권은 없지만 끝까지 마음적으로 지지를 좀 해줘야겠다. 안쪽으로 이렇게 보이겠습니다. 이제 이것도 처음에 시작할 때 원의 두께 3호 뭐 뭐 온 다음에 수는 약간 온 다음에 손 뭉쳤다가 너무 많이 먹는다. 배우네. 노스 화이팅!